오늘은 참된 제자도의 삶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수종병에 걸린 사람을 안식일 날 고쳤습니다. 수종병이라 하면은 들어없이 참 물이 몸속에 차는 거예요. 현대 말로 말하면 부종입니다. 전신 부종. 그래서 얼굴이 퉁퉁 붓고 다리도 붓고 또 폐에까지 물이 차서 숨을 쉴 수가 없는 그야말로 난치병 중에 난치병이에요. 그 당시에 참 현대의학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못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 병은 고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수종병을 말씀으로 고치셨고 그 고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치유의 기적을 보고 모두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선지자요 또 구세주로 믿기도 하고 또 선지자로 믿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고 또 기적과 행하는 모든 표적을 보고 신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 병을 고치신 후에 이제 다른 지방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뒤를 돌이켜 보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고 긍휼과 자비가 많은 주님이신데 아니 부모를 미워하고 처자와 자식, 형제, 자매까지 미워하라니요. 그러면서 단서를 붙였어요. 나와 함께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자는 이러한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참 제가 이 독일에서 공부할 때 부흥회 한인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부흥회에 참석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부흥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오늘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놓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은 여러분 부모도 미워할 수 있고 자녀도 미워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자 한 분이 말이에요. 벌떡 일어나니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세상에 이런 천인 공로할 일이 어디 있는가. 그렇게 하면서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모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공생애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표적을 보시고 또 그들은 말씀도 들을 뿐만이 아니라 병도 고침을 받기 위해서 모였다고 누가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모여온 모든 사랑하는 자들, 지금 현대 교회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오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동일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니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그러하면은 너희가 너희 부모도 미워하고 자녀도 미워하고 형제 자매도 미워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병고침 받고 건강하게 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그러한 삶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단순하게 참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도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맞습니까? 네. 또 여러분이 범사도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한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이, 여러분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를 받고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지 않고서는 영혼이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세일장에 모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교회 옆에 있는 한 그 의류점에 가니까 막 세일하니까 인산인해로 모여. 그래서 5일 동안에 약 13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돈을 벌었어요. 왜냐하면 반값도 아니고 뭐 3분의 1값, 때로는 10분의 1값으로 파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사고 나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싼 맛에 샀지만은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정말 값어치 있게 입을 만한 옷을 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일이 아니더라도 비싼 돈을 주고 자기 마음에 딱 맞는 그러한 좋은 옷을 사게 되면은 나중에 입어본 후에 그 비싼 돈을 지불한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 그 가치가 그만큼 비싼 값어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예수님께서 마치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밭에 있는 보화, 보석이 숨겨져 있는 진주가 숨겨져 있는 것을 보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진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의 전 재산뿐만이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미워할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됐다는 것은 바로 값을 지불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배우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공짜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내 공로나 내 의의가 없어요. 내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비싼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노력과 내 희생과 내 시간과 내 달란트와 내 모든 것을 희생하지 않고서는 제자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 비싼 것을 우리가 사고 그 값어치 때문에 그 비싼 물건을 산 값을 잊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지불한 우리의 모든 희생, 모든 값어치, 내게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하여 바치는 그러한 마음,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께 자기의 가장 재산 목록 1호인 옥합을 깨트렸어. 그 비싼 나드향을
주님의 머리에 붓고 주님 앞에 헌신했다. 그러자 그 제자들이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 그 비싼 나드향을 왜 주님을 위하여 왜 허비하느냐?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는 내가 없어도 다 너희들이 할수 있는 일이야. 그러나 나를 위하여 이렇게 값비싼 나드향을 바친 이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서는 극구 칭찬하신 것입니다. 나의 장사를 예비한 것이다. 여인이 행한 것은 복음이 전한 곳에는 어디든지 복음 전한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것을 전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께 값없는 구원을 우리가 받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그 행적을 따는 이 제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는 바로 배우는 자예요. 예수님이 스승이 되고 우리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스승을 만나야 제자가 스승을 닮아갈 수가 있어요. 스승만큼만 돼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제자가 되는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계명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값을 지불하며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라는 것은 먼저 모든 대인관계 속에서 우선순위가 돼야 돼.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부모보다도, 처자보다도, 형제보다도, 또 자녀보다도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내 아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우선이 되어야 돼.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몸을 바쳐 사랑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선택하느냐? 내 자식을 선택하느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과연 주님을 따라가는 걸 선택하실 것입니까? 과연 내 형제 자매보다도 내 가장 사랑하는 자보다도 주님을 더 우선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선택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포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결단하고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제자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은 네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참 부담스러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가야지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천성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뭐예요? 잃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은 찾으리라. 나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기를 각오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목숨을 미워한다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는 것인데 이러한 자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 속에 첫째 자리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예수님이 내 가족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것인가? 또, 내 개인의 어떠한 명성이나 내 개인의 이익보다도 예수님이 우선순위에 있는 것인가? 내 자신의 평판, 직장에서, 혹시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평판이 좀, 직장에서 소외된다면, 안 좋게 여긴다면,
예수 믿는 걸딱 숨기고 산다. 그렇다면 그건 제자의 삶이 아니죠.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첫째 자리에 놓여 있어야 돼. 그래서 조이 성교라고 하는 그 JOY 그게 기쁨이란 뜻만이 아니라 Jesus first, 예수님이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O는 others second, 이웃이 두 번째, 그리고 you third, 나는 여러분은 세 번째. 그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과연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이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까? 여러분이 건강하게 되기 위해 신앙생활합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에 봉착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좌절되거나 하면은 주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게 된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내 개인적인 꿈보다도, 그 꿈을 이루기보다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비전,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은 이루어진다. 이 꿈이라는 게 좋은 것이지만은 자기가 실현하기를 원하는 그 꿈이라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어떠한 육신적인 명성이나 권세나 어떠한 내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야망은 다 십자가에서 부인되어야 돼요. 죽어져야 된다, 이거. 내 개인의 욕심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유명한 에이 토저 목사님이 쓴 The Radical Cross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한 십자가라고 우리 한국 말로 번역된 것이 있지만 저는 사실 그것보다는 레디컬, 이것은 바로 과격하다는 거예요. 과격, 아주 급진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런데 뭐 미술가라든지 화가라든지 또한 뭐 이러한 사람들이 십자가를 너무 미화했어요. 그래서 장식용으로 십자가를 달고 다니고 십자가를 어떠한 마치 우상처럼 그렇게 달고 다니는 그런 분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는 사실을 자기를 죽이는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형틀이에요. 엄청난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수반되는 자기의 생명이 정말 철저한 고통 속에서 죽어지는 그러한 엄청난 사형 형틀이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진리는 뭐냐?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 도라는 것이 뭐예요? 내 자신을 십자가에 넘기고 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내 옛사람의 정과 욕심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어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겠느냐 이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다 지셨으니까 나는 이제 질 필요가 없고 그저 구원으로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면 된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십자가를 지신 적이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내 죄와 내 허물과 내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나무에서 정죄함을 받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은 내가 공짜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내가 고통을 받고 내가 죽어짐을 당하고 내 욕심과 내 야망과 내 명예가 희생을 받는 십자가를 예수님이 전 적이 없어요. 내가 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져야 할 이러한 십자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부활만 생각합니다. 부활.
여러분, 십자가는 누가 지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욕심이 주어지게 되면은 무엇이든지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으로부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내가 추구해서 부활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부활이 오는 게 아니에요. 부활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한 자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살리시는 부활이지 내가 스스로 살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내가 지어야 돼요. 십자가는 고통을 통하여 내 자신이 철저하게 부인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해 주십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서 천국행 열차를 타고 뭐 비행기를 타고 앉아서 커피도 마시고 콜라도 마시고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가다 보니까 천국에 도달했다. 이렇게 비유하는 난 목사님도 많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을 다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의 야망을 철저하게 부숴뜨렸습니다. 포기했습니다.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저에게 말합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제 십자가입니다. 그게 무슨 시어머니가 십자가야?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은 그건 아니야. 여러분, 부모 공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정말 병들고 연약하고 누워계시고 완전한 의존이 되었을 때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자체가 십자가가 아니라 그것을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경하고 수발 들고 편안하게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전심을 다하여서 돌보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내가 병들었다. 이거 십자가가 아니라는 얘기.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병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육신의 가시, 사단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사단의 사자는 누구입니까? 마귀와 귀신들 아니에요? 그 육체의 가시를 그 사도 바울 사랑하는 종의 몸속에 두셨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은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통하여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내가 약할 때 곧 강합니다.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도다. 내가 자고할까봐, 내가 교만해질까봐, 내가 내 야망과 내 꿈을 위하여 주님을 버릴까봐. 때로는 주님께서 이러한 환난과 역경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인식하고 그 자체가 십자가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걸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사랑의 계명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토저 목사님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한 그 아주 레디칼 크로스, 아주 과격적인 십자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십자가를 지는 자는 외길로 가는 자입니다. 홀로 외길로 가는 자예요. 누가 그 십자가를 지어주지 않아요? 십자가는 내가 지고 부활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한 길로만 가는 것이지 우리가 여러 갈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지.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그 계명대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함으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이 십자가를 적용해야 돼요. 그 십자가가 내 삶에 적용해서 내가 아프고 고통당하고 힘이 들고 이렇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자예요. 바로 그 십자가는 왜냐하면 그걸 통과했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와 그리스도의 그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천성으로 가는 외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지는 자는 뒤돌아서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여러분, 날아가는 새가 뒤돌아보는 적이 있습니까? 날아가는 새는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뒤를 돌아봐서는 안 돼요. 롯의 처처럼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의 심판, 과거에 살던 내 집과 내 속에, 집 속에 있는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물건들 혹시 어떻게 내가 뒤를 돌아다 소금 기둥이 되고 만다, 소금 기둥.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이미 우리를 애굽에서 마귀의 노예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고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 주님이 지정하신 그 땅을 향하여 우리는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가 앉아서 나뭇가지에 앉아있어요. 그러나 나뭇가지가 부러질까 새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에게는 날개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하나님의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는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그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세 번째로 십자가를 지는 자는 미래, 먼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계획을 장기적인 게 내가 30이 되면 뭘 하고 40이 되면 뭘 하고 60, 70, 80에는 내가 뭘 하리라 이렇게 다 적어놓고 사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제자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멀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 아니에요.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를 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부를 때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날 그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일 일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먼 미래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 먼 미래에 대한 꿈은 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요. 내 꿈을 실현하는 것.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제자에 된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은 첫째는 뭐예요? 외길로 가는 자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뒤돌아보지 않냐. 세 번째는 뭡니까? 먼 미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삶이에요.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우리 황혜성 집사님 저 멀리까지 가게 되면 생각도 못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혀 예기치 아니하는 내삶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아주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알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왜냐? 자녀들에게 엄청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엄청난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믿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어디 있네? 왜 믿음이 적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손에 잡히지 아니하는 것이, 만져지지 아니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루어질 걸 믿나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 이것이 바로 제자의 참된 제자의 삶이 된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삶은 마치 집을 건축하는 자와 같다고 그래, 집을 건축.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하면서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집을 지으면서, 건물을 지으면서 돈이 얼마나 들까? 또한 어떤 재료를 가지고 할까? 이걸 다 계산하고 설계한다, 이거. 그러나 우리가 짓는 인생의 건축은 우리가 재료를 잘 선택해야 돼. 영적인 것을 선택해야 돼. 물질적인 걸 선택하면 안 돼.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의로, 그리스도의 행위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건축할 때 불을 통과하게 되는 것. 그러나 나무나 지피나 풀로 인생의 철학으로, 인생의 어떠한 돈으로, 재물로, 썩어 없어질 것으로, 이러한 것으로 인생을 건축하는 자는 불이 통과될 때다 타버립니다. 아무것도 남.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자에 대해 그러한 삶, 제자가 되는 삶이라는 것은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어요. 우리 예수께서 희생하신 십자가는 비교할 수 없는, 돈으로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것이. 그 값진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값진 것이 공짜로 얻었다고 해서 그 값진 것을 모른다면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이. 값진 것으로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그 값진 것으로 구원받은 것을 그냥 진주,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 걸어주면 말이야. 뭐 무슨 소용? 개에게 진주를 던져주지 말. 그 값비싼 은혜를 가지고 값싼 행동을 하지 말자, 이거예요. 유명한 디트리 본헤퍼.
제자의 삶에 대해서 그 책을 쓴 게죠. Not forgotten 책.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이 값비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도 우리의 행동이 그리스도의 그 값비싼 그러한 은혜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맞게끔 행동하자. 이 길은 바로 반석 위에서 짓는 집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냐. 홍수하고 비바람이 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집을 지어야 돼. 여러분의 인생을 건축할 때 여러분의 철학이나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어떠한 능력으로 집을 짓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자기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짓는 것이. 언젠간 그게 무너져 버리고 태워져 버리고 만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안에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우신 그 계획 안에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된 삶을 살때 바로 이것이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로 건축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은 어떤 희생이 있을지라도 승리하는 전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외교관으로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외교관은 뭐 하는 겁니까? 그 서로 간에 거래하는 거 아니에요. 적과 싸우려고 할때 말이에요. 그러나 막상 전쟁이 붙게 되면은 만약에 화친을 청한 자는 누구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영적인 전사로 불렀어요. 군사로 불린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또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대적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사령관 되신 예수님이 이미 다 승리하신 그 승리한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제자의 삶, 이것은 소금의 삶을 살아야 돼요. 소금의 삶. 여러분, 소금이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 시대에 냉장고도 없었고 냉동고가 없었어요. 얼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지역은 겨울이 없어요. 그막 얼음이 얼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의 제자들이 좀그 고기를 잡아서 그걸 팔 때까지는 말이에요. 뭐 어떻게 했어요? 소금을 뿌려서 부패되지 않게 했다 이게 소금을 뿌려서. 그래서 이 소금이라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니라 그랬어. 그 세상을 부패하지 하니 않게 세상의 맛을 내는. 여러분 맛있는 국을 먹는데 국이 싱겁다면 어떻게 국을 먹을 수가 있어? 맛있는 요리를 먹는데 여러분 그것이 전혀 소금이 가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맛을 낼 수가 있겠느냐 이거.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왜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했는가? 우리는 손가락질합니다. 왜 교회가 타락했는가? 우리는 손가락질합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부패되고 썩어 있는 것인가?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 헬조선이니 이러한 말을 듣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자가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면 세상은 이렇게 부패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대체할 어떠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 소금을 대체할 어떠한 것도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의 직장에서, 각자의 교회에서, 각자의 사회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직장인이든 의사든 법조인이든 공무원이든 어떠한 직업을 가든지 각자의 삶 속에 소금으로 흩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금은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소금끼리만 있으면 맛을 잃어버려요. 소금은 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라는 것은 뿌려져서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에서만 그저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하고 은혜스럽게 살고 세상에 나가서는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과 고립되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침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소금은 침투력이 있어요. 소금은 penetration, 아주 뚫고 들어가는 힘이 있다. 여러분, 암세포가, 우리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죽일 때 어떻게 죽인지 아세요? 먼저 구멍을 내요. 거기다가 소금기를 쫙 뿌려 넣는 거예요. 그럼 암세포가 소금기 때문에 물을 빨아들여요. 그러면 암세포가 점점점 커져가지고 펑 터져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 침투에 들어가야 돼. 어떤 경우에도 세상과 통화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세상을 맛을 내게 하고 부패하지 않게 하고 세상이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와 같이 세상의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상, 여러분, 소금은 상처 난 곳에 한번 소금 한번 뿌려보세요. 얼마나 아파요. 이와 같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소금으로서 세상의 부패된 곳에 뿌려지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미워합니다. 비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각오를 해야 돼요. 세상의 부조리를 보고 우리는 그대로 동화돼서는 안 된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군인이면 군인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충성해야 돼요. 생명을 걸고 이 나라를 지켜야 돼요. 의사는 의사로서 환자에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자기의 어떤 영업에 유익을 위하여 의사가 돼서는 안 돼.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민중의 지팡이로서, 백성의 그러한 삶을 위하여서, 나라에서, 나라의 공복으로서, 정직하게 사는 것. 세금도 정직하게 내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이 이것이 힘든 것이 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대로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 된 것입니다. 이 삶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외길을 가는 것이에요. 홀로 가는 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다보지 아니하는 사람이 돼요. 과거의 옛 추억 생각하지 마세요. 과거의 세상 속에서 있던 모든 것들 다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 미래를 계획하지 마세요. 내 야망을 다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꿈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삶 속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첫째요 둘째 강령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계명을 통하여 우리는 결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제자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주님의 말씀의 계명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이것은 바로 천성을 향하여 나가는 삶이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자도의 삶, 참된 제자도의 삶, 이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매일 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대로 내 삶 속에 그것을 적용하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